이재명 대표의 추가 출석 이후에 아마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는 전망이 많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선에 졌기 때문에 부르면 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의 명분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는데 이 향후 전망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검찰이 각각 사건을 나눠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네. 또는 묶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35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유지와 대표직 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년,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보다는 대표직 사퇴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헌 80조에 따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직 그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정치적 분위기나 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각 당내에서 갖고 있는 위치 뭐 이런 영향력에 비춰볼 때 가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설사 이제 국회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계속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안전 방탄으로 뚫돌 쌓여 있다. 이 전선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능히 짐작이 되고요. 진정하게 사정기관으로서 정말 범죄의 환부를 도려낸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범위에 최소한도의 그걸 도려내는 그런 의술이 필요한데 지금의 검찰은 마구 찔러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건 명의가 아니죠. 결국 고스란히 골병 들고 피해 입는 건 국민들인데 여기에 저는 통치술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다. 뭘 해도 지금 뭘 해도 백약이 무효거든요. 뭘 해도 이제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좀 하자라고 하면 저쪽에서 방탄용 아니냐 이러면 할 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간다고 할 때 저를 비롯해서 반대한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이유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대략 알려진 상황에서 경선했더니 80% 가까운 지지를 받았거든요. 안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물러나고 해야 빨리 정리가 될 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죠. 그거는 과거의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민주당의 시험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분이 기소가 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할 것이냐는 이제부터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민주당 안에서 그 시험대를 통과를 하면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아니, 있으세요? 근데요.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미 일찍이 주장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문자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제가 일부 보내드릴까요? 아니, 그걸 이겨내셔야죠. 찬 게 아닙니까? 이겨내야 당의 미래를 밝히고 한번 이겨내 보시죠. 그쪽 분들한테 윤 의원님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